있는데. 누구? 아 뭐야? 아유 왜 그래?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? 저 미안합니다만은. 어? 여기요 여기. 아유 이상한 소린데. 하여튼 가보자. 아 참 뭐야? 도대체 뭐시냐 정말 여기가 저. 안녕하십니까 다혜기입니다. 눈에 띄어가지고. 아유 깨셨습니까? 죄송합니다 소련을 피워서. 아, 정말 미안합니다. 곧 끝낼게요. 아, 저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. 네? 저 그것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고요. 다행이다. 우린 또 당신 잠을 깨운 게 아닌가 하고 깜짝 놀랬지 뭐예요. 아유 천만에요. 에 그게 아니라요 멋진 노래소리에 하루 동안 쌓인 피로가 싹 가시는 거요. 정말 아름다워요. 아 그런 거라면 정말 다행이네요. 그렇게라도 말씀해 주시니 우리도 너무너무 기뻐요. 정말 여러분 멋진 목소리 갖고 계세요. 아니에요. 아유 그 정도는 아니죠. 아 아니에요. 좋은 목소리인걸요. 이 세상에서 당신들만큼 아름다운 목소리 가지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. 아 정말이요? 아 그럼요 분명히 그래요. 당신들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아 네 그런가요?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. 아 그러니까 코스이처럼 거운 목소리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죠. 아유 이 정도 갖고는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에요. 아, 그럼 아 좋아요 근데 한 가지 물어봐도 좋죠? 뭔데요? 네? 여러분들은 그 뭘 먹고 삽니까? 뭐라고요? 아 식사 말이에요. 뭘 먹고 그런 고운 목소리가 나오는지 궁금해서. 네? 제발 부탁입니다. 가르쳐주세요. 저 이슬인데요. 이슬? 네! 이슬이라면은 아, 분리표 달려있는 이슬? 네! 하지만 다른 얘기야. 들어봐야 뭐해. 이슬 이슬을 먹으면 된다 이거지. 이슬 이상하다. 아 얘 왜 그래? 노래 내 발소리만 들어도 벌떡 일어서던 녀석이 말이야. 아이차. 아 이봐 왜 그러냐고. 아침밥이다. 네가 좋아하는 건초야. 왜 이럴까? 몸살이라도 난 걸까 원. 이상하다. 어제 저녁까지도 잘 먹었는데 말이야. 이슬이다. 그게 마음에 드는가 보구나. 아 이게 왜 그러냐.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. 나 이 바보야 뭘 하려고 그래. 이슬이 먹고 싶어 부탁입니다. 여기 나가서 이슬 먹고 싶습니다. 제발 부탁해요. 이슬이 아니 저놈이 오늘 아침에 왜 그러나 근데? 이 정말 웃기는 녀석이야. 에? 이슬이다. 먹으면은 좋아. 이거다. 그래 이걸 먹으면 도레미파. 아이고 미치겠다 이거. 콜라시 이상한데 이상해 분명히 이슬 먹었는데. 야 이상하다 분명히 이슬 먹었는데. 그래 맞았다. 이걸 가득 마시지 않으면 안 되나 보지? 그래서 그런가 봐.
맞아. 아니, 없잖아. 없어. 큰일 났네. 이슬이 말라버렸다. 어, 그렇지. 그걸 마시면은, 이슬은 물이니까 물을 많이 마시면은, 좋아, 그러면, 역시 이슬이 아니면 안 되나 봐. 좋아, 내일은 꼭. 이것만 마시면 된다. 이상하다. 더 마셔야 되나 보다. 야, 이거. 아름다운 목소리로 모두들 놀라게 해줄 테니까. 아, 배고프다. 에이, 이제 할 수 없어. 조금만 먹으면. 아니야, 아니야. 저런 걸 먹어봐야 고운 목소리가 나올 리 없지. 이슬을 다 먹어야 하는데. 아이고, 좀 저 녀석이 이상해. 며칠씩이나 밥을 안 먹다니, 이건. 뭘 생각하고 있는 건지, 저 녀석이. 그래서 뒷맛이 개운치는 않지만은 요즘 이슬만 먹었더니 몸이 나른하고 배가 고파서 못 견디겠어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야 하니까. 아, 아이고 벌써 시간이 됐나. 빨리 이슬을 안 먹으면 사라진다. 그래 가자. 이슬을 먹어라. 이슬이다. 잠깐만 먹으면. 이슬만 먹으면은. 이슬만 먹으면 고운 목소리가 나올 텐데. 그런 말 하지 마. 정성이 지극하잖아. 아, 이건 뭐가 정성스럽다고 그러는 거냐? 응? 누구라도 자기에게 없는 걸 구하겠다는 게 뭐가 바보냐?
하긴 그렇다.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니까. 허영심이라는 것 말씀이야. 이 세상에서 불가사의한 것 중에 하나니까.